제가 2018년도에 7월 달에 대장암 3기 림프절까지 전이돼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, 주변에서 전부 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항암 치료를 두번 받았습니다. 그런데 두번 받았는데 항암 치료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내가 항암 치료를 12번 다 받았다가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요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, 동영상이나 책으로 여기저기 대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다른 데 대체요법을 접해보긴 했는데, 그리고 다른 요양병원에도 입원해봤는데, 순수한 대체요법을 하지 않고 현대요법하고 섞어서 제대로 된 제가 원하는 치료법을 만날 수 없었어요. 그러다가 여기저기 동영상을 계속 보다가 이문현 회장님 동영상을 봤는데, 되게 강의에서 진심이 느껴졌고,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됐고, 또 천연치료 혁명? 그 책을 봤는데, 엔젤록 죽기를 만든 그 과정들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. 되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만든 이문현 회장님의 그 진심,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천연치유센터에 오면 천연치유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주변에 나무가 많고 숲이 있고,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기르는 채소의 그 자라는 모습들 다볼수 있는 이 경관들이 좋았고요. 그리고 그 녹즙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그 녹즙 속에 그 담겨있는 영양소를 생각하고 정성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온몸에 흡수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.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.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고, 또 이문현 회장님의 강의가 정말 좋았어요. 이제까지 몰랐던 상식들, 또 천연치유요법에 어떤 것이 좋은지, 그동안 50년 넘게 삶아서 먹어서 그것이 다 석회로 변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병이 돼서 혈관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, 그런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아서 꼭 생녹즙을 먹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돼서 그러한 점들이 교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간장, 레몬즙 간장도 제가 오랫동안 한 5개월 정도 커피 간장을 했는데, 커피 간장에서만으로는 효과를 못 봤는데, 레몬즙을 마시고 또 간장을 함으로써 점액질도 많이 나오고 뱃속에 나쁜 것들이,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기분도 좋고 홀가분하고,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좋다 요법이 있어요. 좋다 하고 자기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. 이 도량을 돌면서 좋다 하면서 하늘도 맑아서 좋다, 꽃도 예뻐서 좋다, 또 나무는 초록색 좋다, 하늘은 푸른색 좋다 이러면서 좋다 좋다 좋다를 하니까 내 마음에서 저절로 흥이 돋고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또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확장되고,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. 혼자 이렇게 좋다 요법을 하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도 덩실덩실 추고, 이것이 마음의 치유 요법이 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요법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 치유 요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요양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런 요법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도대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그 한우 분들이 많이 생각나요.
이런 분들한테 이제 카톡이나 이런 연락을 해서 이런 녹즙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, 그제 주변 사람한테도, 가족들도 그렇고,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모든, 여기 천연교육원의 모든 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다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